대한민국의 명절, 민족의 명절 추석입니다. 너무 네, 좋죠. 추석 때에는 집에서 이렇게 뭔가 반찬 많이 만들어 먹고, 네. 소갈, 뭐, 갈비찜 이런 거 먹고 즐거운 날인데요. 북한의 추석이 좀 궁금해요. 네, 일단은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이잖아요. 그래서 북한도 추석을 세거든요. 근데 북한은 항상 그 어떤 최대의 명절도 의미가 없는 게 김부자의 생일을 가장 크게 세고 그 다음에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보냅니다.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민족이기 때문에 북한도 추석이면은 차례째를 지내고 조상님을 모시고 산소에 가서 똑같이 하는 거는 똑같거든요. 그런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의 추석은 정말로 민족 최대 명절이지만 북한의 추석은 민족 최대 아픔이다. 왜냐면요, 그 추석에, 자식들이 조상님을 모시는 마음은 똑같아요. 북한이나 한국이나. 근데 북한에는 뭐가 없어요. 조상님께 가고 부모님께 가서 인사드리려고 해도 내 손에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너무 슬픈 거예요. 그리고 돈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차를 타고 부모님의 산소에 가지만 돈 없고 정말로 힘든 사람들은 그 걸어서 100리, 200리, 300리면은 10km, 20km도 걸어서 갑니다. 그것도 몸에다가 낫을 지고 또 음식을 들고 이렇게 해서 걸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추석 때 우리가 인공위성으로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북한을 딱 보면은요 너무 슬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지금도 막 닥쳐졌는데요. 저는 그때 당시에는 저는 지금 보면 너무 미안하죠. 그때 그 사람들은 이렇게 딱 도로에 나가서 추석에 나가잖아요. 새벽에 딱 나가면 그 도로 양쪽 옆에 사람들 쫙 걸어 올라가요, 산으로. 뭔가 들고 있게. 네네. 자전거인 사람은 자전거, 소달고지까지 다 동원됩니다. 그런데 차 있는 사람들은 가운데 차를 타고 쌩쌩 달려갑니다. 양옆을 그냥. 네네. 네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걸어본 사람들의 심정은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공감은 안 되지만 차를 타고 지나갈 때그 사람들의 그 표정과 그 사람들의 그 한탄 소리와 이런 것들이 지금도 제 귓가에 막 들리거든요. 너무 부럽죠. 너무 부럽고 그리고 너무 화가 나죠. 그래서 우리 사회처럼 내가 노력하면은 살수 있는 사회라면은 부러울 수 있겠지만 그 땅은 그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처럼 저렇게 탈 수가 없어요. 왜? 출신 성분. 북한은 계급 사회예요. 나는 계급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차를 타고 올라갈 수가 있지만 내 친구는 계급이 안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걸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탄과 그왜 화를 표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생각하면 너무 미안하죠.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왜? 우리는 너희들보다 당과 수령을 위해서 더 많이 충성을 하는 집안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상님이 잘 만났기 때문에. 우리 조상님은 너희 조상님보다 누구를? 김일성과 함께 싸우고 함께 운동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받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추석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 아프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갔습니다. 북한에는 정말 산에 올라가면은 여기서도 묘라고 하죠. 굉장히 많아요. 옆에 이렇게 되게 좁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화상이 잘안 되기 때문에 북한은. 다 매장이구나. 네네. 그래서 잘 사는 집은요. 이 차례제 사상이 풍성해요. 열대갈까지 다 올라가고요. 진짜 정말 열대과일까지. 북한 진짜. 다 우리가 흔히 다 먹는 명절 음식이 다 올라갑니다. 개까지 개도 대게도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옆에 보면은요, 그냥 죽한 그릇, 그것도 풀죽, 술도 없어서 그냥 이게 물 같은 거 따드리고 정말로 보기 힘들어요. 너무 소박하네요. 네, 소박하단 말로는 처박가다가 그렇네요. 약간 너무 그거는 안쓰럽네요. 네. 근데 어른들은 정말 막 피눈물 삼키며 있겠지만 아이들은 초록다 보니까 저기 옆에 있는 거 먹고 싶다고 막 그러겠네. 네네네 난 저거 우리 왜 저기 없냐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웅성웅성웅성웅성웅성 막 이런 게막 들리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추석이 북한에서는 즐겁지가 않았어요. 네.
비교되고 힘든 날이네요. 너무 많은 힘들었어요. 분들에게. 그래서 저는 그때도 보면서 아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를 추석에 많이 봤었고요. 그래서 저는 추석이 힘들다. 우리는 또 왜냐면 우리는 추석이 오면은 부모님 찾아뵙고 정말 네 정말하고 행복한 분위기잖아요. 북한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있는 사람만 분위기가 좋긴 하지만 있는 사람도 그거를 대놓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나 오늘 차 뽑았어. 어디 차? 외제차. 나 오늘 차 뽑았어. 제일 비싼 차. 자랑할 수가 있어요. 왜?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내 능력으로 본 그러니까. 거니까. 근데 북한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있는 사람도 숨져야 되고요. 있는 사람도 마음 편하게 웃으면서 막 즐겁게 추석을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북한의 추석은 너무 아픈 날이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여러분 참고로 김가영님의 그 친할아버지는 그 대한민국 독립운동가셨습니다. 그쪽 친할아버지 외가족 외가할아버지 그쪽 외가족 외가 쪽. 네네 친가 쪽은 우리를 말하면 지방 경찰 청년 쪽이죠. 네 근데 그래서 저희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또 운동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또 외가 쪽에 그런 혜택이 컸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 그러면은 그 가영님 궁금해요. 그 추석 명절에 이제 북한 아무래도 먹는 게또 이제 그럼요. 아, 또 중요하지 좀 재밌는 걸 않습니까? 가볼까요? 네, 재밌는 네. 거 한번 가보시죠 이제. 어떤 거 먹고 막 이러나요? 일단은 뭐 음식 같은 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단 뭐 솔직히 떡이나 뭐 과일이나 고기 뭐 해산물 이런 건 똑같은데요. 조금 그 가짓수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우리는 추석에 꼭 오르는 잡채, 소갈비, 예, 뭐 그다음에 전 이런 게꼭 맞아요. 오르잖아요. 북한은 그냥 모두 있는 걸다 갖고 온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예. 뭐든지 있는 걸 다. 하나, 예. 그 제가 좀 재밌는 거는, 북한에 있을 때 제가 추석 가면은, 우리는 항상 추석에는 국수를 먹었던 것 같아요. 북한에 있을 때 추석에. 예. 국수. 집도 이렇게 눌러가지고. 네. 근데 한국에서는 국수는 안 먹더라고요. 그렇게 잘 추석에. 먹진 않죠, 국수? 네네네네. 그래서 저는 그게 조금 많이 놀라웠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정말 이렇게, 떡 같은 것도 미리 주문하면은 다뭐 오고 그리고 어디 나가도 쉽게 살 수가 있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 쌀을 가루를 내야 돼요. 직접 가가지고 그것도 아이들의 몫이거든요. 어린 아이들의 몫이. 그래 가서 방앗간에 가가지고 쌀을 가루 내서 그 쌀을 갖다 드리면 그 쌀로 집에서 떡을 만듭니다. 직접 예, 직접 만드는군요. 만들어요. 예. 모든 요리를 다 직접 만들어요. 전 같은 것도 솔직히 우린 좀 많이 사 먹잖아요. 근데 북한은 다 직접, 예, 다 만들어요. 그러면은 일해야 할게 많은 거잖아요. 예, 엄청 많죠. 그럼 북한도 우리나라 예전, 요즘은 많이 나아졌다고 하는데, 이게 그 여성분들이 주로 그 요리를 하는 몫인가요? 그럼요. 저는 한국에서 놀라웠던 게 추석에 요리는 여성들이 하고 설거지는 남자들이 하는 집도 많잖아요. 또 그리고 전부 칠 때. 아들이 앉아가지고 전등 맞아요. 붙이고 이제는 가만히 남자가 있으면 이제 왜 와이프가 그냥 바가지를 넣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저는 그게 남자들도.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아, 북한에서는요 정말요? 남자들은 주방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도와주시긴 했는데 그게 대놓고 그렇게 못해요. 예. 도와주면 내가 아빠가 남자가 주방일을 하면 안 되는 예, 거야? 남자가 주방일 하면은 그 뭔가 남자의 위신이 다 떨어지고요. 남자가 주방일 하면 그 집안은 굉장히 그, 예, 한심한 집안? 예, 뼈다귀가 없는 집안? 막 이렇게 막 느껴져요. 정말 옛날 시대의 예, 그래서 북한은 여자가 음식도 준비하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다 여자의 몫이에요. 그런데 마인드네요. 대한민국에 있는 명절 증후군은 없다. 어떻게 없죠? 왜 없지? 없어요. 여자들 당연히 해야 되는 건줄 알고 하기 때문에. 북한은 식색이 없어요. 북한은 오븐이 없어요. 북한은 우리처럼 밥솥이 없어요. 북한은 가스레인지 그거 뭐죠? 인덕션이 인덕션. 없어요. 다 나무를 패서 불을 넣고 밥도 다 쇠가마이다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중국군이 있으면 북한이 더 훨씬 많아야겠죠? 근데 북한 여성들은
그거는 여성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건줄 알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어머나 명절 한번 세고 나면은 명품백 하나 받는 집도 있고 또 명절 한번 세고 나면은 남편이 마사지를 해주고 명절 한번 세고 나면은 손목 아프다고 보호대를 차고 있고 와 저는 처음에 이거 무슨 특권이지? 야, 그렇게 네. 되는군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한국 여자들 공주병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 그렇게 느껴지는 왜 건가요? 그렇지? 아,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조건이 충분한데 이 조건에서 하면서도 아니 힘들다고 저렇게 앙탈을 부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10년을 사니까요, 저도 이제는 공감이 되어가지고요. 아, 왜 그런지 알겠다. 이게 환경이 다르고, 네, 그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그리고 솔직히 여성 동무들이 많이 힘듭니다. 예, 그래서 우리 남성 동무들이 좀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나라도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집안일은 여자가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집안일은 해줘도, 예, 솔직히 보이지 않는 것을 고생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와서, 이제는 많이 한국물이 먹었죠. 그러다 보니까, 예, 저는 조금 이제 이해가 되고, 저도 그렇게 하고 싶다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저도 오늘 말을 잘해야 되는데 여기서 네. 잘못하면 안 되기 큰일 때문에 나죠? 네. 집안일을 열심히 돕고 그럼요. 추석을 남녀 평등하게 네. 일하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그러면은 가영님 추석 때뭐 놀러 또 우리나라 막 이렇게 뭐 어디 경복궁 이런 데 가고 막 그러잖아요. 제기차기도 하고 막 맞아요. 설날 추석 이럴 때 그렇지만 어떤 행사 같은 건 없나요? 일단은 제가 우리나라는 추석을 되게 길게 세요. 북한은 추석 하루만 세요. 아, 진짜 하루밖에 안 쉬어요? 네. 그렇게 엄청난 대체 명절이 아닌데. 공휴일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말에 끼면은 같이 쉴 수가 있는데 주말에 안 끼면은 딱 하루만 쉬어요. 그래서 뭐 크게 뭐 행사한다거나 또뭐 어디 뭐 다녀온다거나 이렇게 할 여유가 없어요. 네. 북한은 그리고 추석 북한 우리는 종교가 있다 보니까 종교가 있으면은 제사를 안 지내고 또 그러잖아요. 근데 북한은 종교가 없다 보니까 항상 제사를 지냅니다. 아, 무조건. 무조건 필수예요. 예, 그래서 무조건 필수로 지내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요즘에 보니까 신세대는 부모님 사진 딱 두고 해외여행 가서 부모님도 같이 해외 가는 거다라는 마음으로 사진 한장 들고 사진으로 대체. 가서 해외 현지에서 이렇게 또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고 또안 하고 그냥 부모님께 그냥 그 사진으로 인사드리는 또 있다 하더라고요. 그 정말 와 정말 정말 놀라웠어요. 북한은 절대로 못합니다. 제가 자기 집에서 딱 해야 되고요. 그래서 북한에 추석하면은 무조건 조상님을 모시는 날. 아, 그럼 이렇게 개념이 되어 다르구나. 달라요. 그래서 그날만큼은 조상님께 우리가 후세들이 모든 걸 잘해야 우리가 일이 잘 된다, 슬슬 풀린다라고 해가지고 저희 집안은 중조 할머니 제사부터 지내가지고요. 다 하면은 한 상이 7개 정도 됐어요. 그렇게 저희는 해서가지고 그냥 그 하루는 제사를 준비하는 날또 끝나고 나면 먹고 그냥 그 집안에서 즐겁게 노는 날 이거 됐던 것 그럼 성묘도 그 하루에 가야 되는 같아요. 거예요? 네네네 다 하루에 모든 걸다 하루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슬픈 날에 당했 이 차가 없고 그럼 진짜 새벽부터 그냥 그렇죠 그러면 운동수단 없는 사람들은 그냥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버스도 없으니까 또 멀리 이사 왔으면 되게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 친척들 평양에 있는 이모들은 못 내려왔어요. 그러겠죠. 한국밖에 못안 되니까. 내려오거든요. 전화로만 그냥 잘 보내고 있다는 안부만 얘기하고 우리처럼 막 이동하고 막 이러지 못합니다. 그럼 칠대를 그 제사를 지내면 칠대 묘소를 다 관리를 그렇죠. 그러면은 저희 외삼촌이 다 관리를 했었어요. 삼촌이 저희 엄마는 다 외형 여자들이니까 여자들은 시집 가면은 시댁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 외삼촌이 아들 혼자니까 칠대를 다 야, 삼촌이 네 아들도 이 나름의 애환이 있군요. 그렇죠. 예. 그거는 똑같은 것 같아요. 한국과 북한. 그래서 저는 좀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 명절 또 저는 좀 그것도 좀 놀라웠던 게 우리나라는 그 추석이 되면은 그 이미 전부터 기차표 네, 버스표 다 매진이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는 고향에 찾아가서 부모님과 함께 보냈는데, 북한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그냥 보내야 되니까, 좀 그것도 저는 많이 다르다. 아, 정말 참 북한은 추석이 좀 슬픈 날이네요. 네네, 듣고 보니까. 맞아요.
그러면은 가영님 그 한국에 이제 오셔서 10년 넘게 계셨는데 한국의 명절을 보내면서 뭔가 놀랐거나 뭐 즐거웠던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뭐 명절을 통틀어서 얘기하면 한국에는 매일이 명절이에요, 그냥. 그래서 저는 한국에 와서 명절에 큰 의미를 못 느꼈어요. 요즘 특히나 많이 변해가고 네. 그래서 명절 하면은 그냥 좀 길게 쉬니까, 있어요. 그거에 대한 건 있지만, 크게 명절이라서 좋은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북한에는 명절 하면 굉장히 설레었거든요. 물론 어린 마음이었기도 했겠지만, 또 명절 하면은, 하나는 우리 집안이 큰 집이다 보니까 다 모여가지고 얘기 보냈는데, 한국에서의 명절은 좀 많이 슬퍼요. 조금, 한쪽이 많이, 울적해 있어요. 그래서 환경은 굉장히 좋고 조건도 굉장히 좋은데 우리는 항상 그 미안함과 애틋한 가족이 떠오르기 때문에 추석 아니면 명절은 좀 많이 외로운 날이다. 그래서 탈북민들만큼은 그날이 즐겁다기보다는 가족 생각에 많이 울고 웃고 그래서 그렇겠네요. 정말 북한에서는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우영제가 되어가지고 저희 지금 이번 추석에도 한 15명? 20명 정도 그러네요. 모이거든요. 예, 다 우리 그 이모네 집에 다 모여요. 정말로 북한에서는 보지도 못했었고요. 알지도 못했고요. 한국에 와서는 우리는 뭐 계급이 없고 상관없잖아요. 네, 정말로 그냥 북한에서 왔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우린 외로운 사람이라는 거 하나만으로 다 모여가지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그때 제사를 그냥 하나 차려두고 정말 처음 들어보는 조상님 이름을 다 들으면서 우리는 차례를 지내요. 그러고 또막그 부모님의 얘기를 이제 너무 10년을 듣다 보니까 그 부모님이 어떤 분인 것까지 다알 정도로 그런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명절을 보내고 또 누가 울면은 같이 울고 또 아이고. 누가 탈북 얘기하면 또 같이 또막 속상해하고 역도 하고 막 이러면서 명절 저녁 보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나왔을 때 명절은 되게 외로웠어요. 약간 그 너무 컸어요, 외로움이. 이모, 언니 저세 명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다음부터 이렇게 한 명, 두명 이렇게 외로운 사람들끼리 모이다 보니까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명절 분위기가. 그래서 올해 명절도 사람은 많이 모여서 분위기는 웅성웅성하겠지만 그래도 각자의 마음은 너무 허전하고 항상 저희는 그런 말 하거든요. 고기를 먹으면서도 아이고야, 우리는 이렇게 지금 불 들어오는 데서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먹고 있지만 북한에 있는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추석 명절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도 역시 우리는 그렇게 보내야 될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이제 신이라고 불리우는 김정은, 김일성 이런 사람들은 그럼 명절에 뭐해요 그 사람? 북한에 그 김부선의 별장이 있어요. 각 도마다. 네, 도마다. 제일 좋은 곳에 경치 좋고 물 좋고 산 좋고 이런 곳에 별장이 정말 수십 개 수백 개가 있어요. 그런데 가서 궁녀들 있잖아요. 궁녀들을 데려다가 또 지금은 악단이죠. 악단도 데려다가 술 먹고 놀고 하면서 거기서 보내죠. 그런데 북한 TV단은 뭐라고 하냐? 장군님은 이런 명절 속에서도 최전선을 달리고 있다. 우리 국민들, 우리 주민들의 무엇을 위하여? 네, 안락한 삶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 일하고 있다. 그 지금 보면은 그게 일이 아니라 별장 가서 놀았던 거죠. 거기서 뭔가 일한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그럼요. 논 거다. 예. 아니, 그 지금 북한 주민분들은 조상님들 모시고 막 차례 지내는데 그러니까요. 그 할아버지 할아버지한테 안 갑니까? 그냥만? 가죠. 그거는 대외적으로 일단 보여줍니다. 왜냐면 자기도 추석에 가야 되니까, 네, 대외적으로 보여는 줘요. 그리고 다음에 쫙 빠지겠죠. 근데 그 촬영은 이미 전에 해놓고 빠진다. 촬영은 비디 가서 그러면 해놓고, 북한은 실시간이 아니기 때문에요. 예. 그날은 가서 우리처럼 본다. 장군님이 우리처럼 대통령 여기 갔다라 가면 하면은 그 가기 전부터 우리는 막 이슈화가 되잖아요. 북한은 근데 그런 걸 전혀 몰라요. 갔다 온 다음에 아 장군님 갔다 왔구나, 아 여기 오는구나를 아는 거지 전에 전혀 모릅니다. 그렇군요. 참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그 가영님 저희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지난번에 저희 그 국정원까지 얘기했거든요. 이제 네. 하나원 이야기, 또 한국 적응 이야기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